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할 말이 없네. 새해가 지나도 새해 같지가 않네요. 저만 그런가요? 크리스마스 때도 못 쉬고 신정 때도 못 쉬고 연휴하고 평일하고 겹친 날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루도 못 쉬었잖아요. 추가 휴일이 없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 설날 때 다 다스베이더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아, 성실한 직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혼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남자분 사연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을 앞두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체면 생각할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제도를 이혼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익명으로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지난 봄에 친구들과 갔던 낚시 여행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낚싯배 예약 일정이 꼬여서 어쩌다 같이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낚시가 서툴러 좀 도와주면서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였고 인원수도 맞았고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남은 일정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간혹 짓궂은 농담도 했지만 서로 선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어디 가기도 뭐하고 해서 숙소에서 한잔하기로 했는데 술이 좀 과했는지 저도 모르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났지만 결국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외도가 시작됐습니다. 아내와는 그 전부터 이미 떨떠름한 사이였습니다. 아이 고등학교 때 지방 발령을 가게 됐는데 입시 문제로 가족이 다 지방으로 올 수는 없어서 저만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대학 가면 아내가 내려오기로 했었지만 대학 2학년 마치고 입대한 지금까지도 아내는 서울에서 지냅니다. 그 사이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고 해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육아 파트너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딱히 이혼할 이유도 없으니 유지하는 거죠. 제 외도가 걸리기 전까지는요. 작년에 군 면회가 허용되면서 아내와 아들 면회를 가는 길에 뭔지는 몰라도 아내가 다른 여자가 제 차에 탔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촉이 있나 봐요. 시트 포지션 뭐 1번, 2번, 3번 메모리. 네, 아, 메모리. 저장해놓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타는 게 1번 자리가 딱 있어요. 네. 그런데 1번으로 눌러놓고 탔는데 내 느낌이 아니면 딴 사람이 그걸 만진 거잖아요. 1번인데. 그렇게. 그게 바뀌었다는 거는 누가 거기 계속 탔다는 거죠. 이 기술이 이게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분류를 잡아내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기록 다 남고. 그렇게 해서 눈치를 챈 모양이고 해서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차 블랙박스 카드를 빼서 저장해 두었더라고요. 와우. 여기저기 드라이브 다니면서 별 얘기 다 했으니 발뺌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오, 착하시네요. 아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는데 아내 행동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방에서 종이랑 펜을 가지고 오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위자료로 서울집 명의와 서울에서 쓰는 차를 넘기고 아이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취업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준다고 쓰라고요. 네. 죄 지은 놈이 어쩌겠습니까? 써달라는 대로 써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전부터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이 나오는 게요. 이건 좀 그렇긴 해요. 준비했구나. 네. 아이가 아직 군복무 중이니 전역할 때까지는 이혼을 미루자고 하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같이 낚시 여행을 갔던 친구와 그 친구는 제 외도를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재수 씨도 남자 있는 거 아니냐? 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고 해도 저는 지방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증거를 잡았습니다.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따지니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분노를 표출하더군요. 제 외도를 알았을 때는 없었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한다는 말이 최근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남자고 그날이 따로 처음 만난 날이었고 근데 모텔을 가? 앞으로 만날 계획도 없다고요. 아, 처음 만나자마자 모텔을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전부터 만난 사이 아니냐고 따졌죠. 내가 너 같은 줄 아냐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짧은 통화 기록만 두 개 있고 카톡은 아예 없더라고요. 지은 거죠. 아, 이 여자분 진짜 짜증나네요. 포렌식 합시다. 포렌식. 이 여자분 진짜. 준비된 아내분 짜증나네. 어쨌든 서로 바람핀 건 사실이니 이혼을 하더라도 전에 말한 대로는 재산 못 나눈다 했는데 경우가 다르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외도를 한 거고 자기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에 남자를 만난 거니 이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각서도 있으니 증거도 있다고 하네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똑똑한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딱히 반박할 지식도 없으니 법대로 따지면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라고 허세만 떨다 나왔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걸 한 거니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싶습니다. 아내 말대로 아내의 외도는 이 이혼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훨씬 전부터 남자를 만난 것 같은데 그걸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카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을 보란듯이 내밀었을 때 한 번 더 의심하고 다른 어플이 있나 봤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르는데 거기까지 불똥이 튀기 전에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욕은 얼마든지 해도 좋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지금 외도하는 상대는 이혼을 하신 현재 싱글이신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 사연자분 아니 잘못은 사람이 할 수 있지 뭐 반대 재지은 놈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서울 집 명의까지 다 주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소송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네. 하기로 얘기만 해놓고 아직 뭐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혼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맞다 그 이후에 외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완전 정리되기 전에는 그렇죠.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부부가 협의 이혼 신청을 한 후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협의 이혼 시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는 시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동시에 가서 법원에 내고 와서 아 난 이제 자유야 우리 협의이혼 신청했어 나 이제 바람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는 지금 드라이버를 건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포렌식을 할 수 없나요? 그 포렌식이라는 게 너가 당당하면 같이 그렇죠. 한번 복구를 해보자 그렇죠 합의하에는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명백하게 네 떡이나 내 떡이나 똑같은 떡이다 같은 떡장사끼리 떡 크기를 나누냐 그죠 떡을 10개를 먹나 9개를 먹나 차이 없습니다 네네. 떡 먹은 겁니다 아내도 네. 또 걱정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리 각 써도 써놓고 미리 재산분할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각서 맞다. 각서를 썼죠. 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잖아요. 이 두 분 지금 협의 이혼 되겠습니까? 협의 이혼 안 됩니다. 안 되죠. 협의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군대를 갔어요. 갔죠. 학비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양육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나이긴 하죠. 아니죠. 만 19세. 네, 의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을 강제할 수가 없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터치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냥 두면 된다. 네. 그리고 이 사연 주신 분이 50대 초반의 남자라고 하니까 왠지 남아일 같지가 않아. 저도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학년이 됐는데요. 네네. 5대 남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사연을 딱 보자마자 50대 초반의 남자. 야.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우선 원고 남편, 피고 1 아내, 피고 2 상간남.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죠. 그 프레임을 아내의 외도 프레임을 그냥 확고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면은 6개월 지났어 끝났다 그죠 이렇게 작년 11월에 면회를 가는 길에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얼마 안 됐네 예, 이제 조금 한... 기다리시는다 합니다 조금 시간차 공격을 하시죠 지금 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급할 게 없다 애가 타는 거 아내분이 맞아요 어떻게 그럼 엄 변호사님을 좀 찾아오셔야 되나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 적극 수임 의사를 네. 밝히셨습니다 자 보러 나가는 거죠 오늘은 네. 다음 사연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 대학 가면 아내가 내려오기로 했었지만 대학 2학년이 마치고 입대한 지금까지도 아내는 서울에 지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그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사는 거는 부부가 아니라 연인이어도 너무 오래 떨어져 맞아. 있는 거는 맞아.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게 노력을 하는 게 맞다 부부는 언제나 섹스 파트너여야 합니다 아니,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요새는 이제 기러기 아빠, 뭐 기러기 엄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꽤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주변에서 제일 길게 하신 분이 8년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8년이 엄마랑 아이들이 계속 미국에 가 있고 8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남이래 그냥. 남. 너무 어색해서 같이 못 살겠대요. 애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너무 대면대면해서 같이 저녁 먹을 때도 너무 막 그렇대요. 그런 거 안 되잖아 가족이. 어, 근데 불쌍하다 그쵸? 아빠는. 그런 경우 배우자로서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소멸시효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교육이 근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뭐 성관계가 한 만 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끝까지 교육이야. 애들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연자분이 너무 저희한테 사연을 너무 잘 보내주셨다. 네. 크게 빼앗길 뻔했는데. 맞아요. 많이 빼앗길 뻔했는데. 실제 사연에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 어쨌든 우리 그러면 사연자분은 우리 엄 변호사님을 꼭 찾아가셔야 된다. 그 뭐 당연한 걸 여러 번 하면은 어색합니다 그거. 그죠? 네, 그런 거. 네. 맞아요. 아니 50대 초반의 남자분들 혹시 이혼 고민이십니까? 대한민국에 이대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5대남도 있다라는 걸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본인의 사연자분 본인의 외도만 걸렸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각서를 쓰셨는데 요거 효용같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외도를 한 게 쌍방울 불화기 때문에 요거는 재산분할을 하시던 위자료든 이거 충분히 다 참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그랬다고 해서 그걸 다 주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네. 그 외도를 하다가 네. 아내분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을 딱 요구할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싹 다 주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마음인 거지. 그냥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보긴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네네. 아니 미안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나의 그 죄는 남자는 죄라기보다도 그렇게 안 하면 이혼을 못 할까봐 빨리 주고 이혼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주고 자유를 얻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유를 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사는 거죠. 저는 어쨌든 뭐 사연자분이 외도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과오에서 뭐 자유롭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분이 잘못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 본인이 제가 욕은 얼마든지 먹든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또 사연에도 써주셨잖아요. 너무 양심적이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외도했으면 미안하다고 뭐 위자를 주고 재산 분할해서 약간 양보하면 되지. 그럼 뭐 전 재산을 포기하고 이런 거는 그건 뭐 옳지 않습니다. 저는. 네. 모든 지혜가 이후에 처음으로 사연자가 욕을 먹지 않고 만장일치로 사연자를 힘껏 밀어준.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지만 사연자가 욕을 먹지 않은 첫 번째 최초의 상황이 아니었나. 마지막에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르는데 거기까지 불똥이 튀기 전에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아내분도 이 상간녀한테 뭐 위자료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럼 이 우리 사연자분도 남편 아내 남자한테 해야죠. 상간남 소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각자가 내 당사자가 그냥 책임지면 됩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증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신소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불법적인 증거잖아요. 쓸 수 없는 증거. 동생이 찍었잖아요. 남편 동생이. 아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촌 동생이라도 있을 거야. 형수님. 와 우리 형수님. 무섭다 무서워 진짜.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와 진짜 무섭다. 우연히 봤는데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어. 국가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혼자 생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집단지 네. 힘입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뜻밖의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저희는 동생 해준 걸 몰라가지고 몰랐어. 나 몰랐잖아. 찔릴 뻔했네. 아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동생했다고.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어쨌든 외도는 뭐 잘못입니다. 그렇죠? 상대방한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막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벌어진 일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미 벌어진 일을 최대한 또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은 최대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본인 입장도 챙기면서 또 이제
뭐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우리 사연자분 오늘 사연 너무 잘 주셨고 뭐 아내가 이렇게 똑똑한 여자인 줄 몰랐다? 정원이와 똑똑한 게 아니었다. 쫄지 마시고요. 네. 꼭 법무법인 가족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당연한 걸 제가 여러 번 한 일은 사람들이 감이 안 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 좀 띄워주세요. 그래도. 그리고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반드시 동거를 해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뭘 따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사연의 어떤 키포인트, 이건 몰랐거든요.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뭐 입으로 우리는 이혼해 헤어지기로 했어라고 해도 그거는 아직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가사조사 기일에 가사조사관 앞에서 서로 이혼에 대한 동의를 의사를 밝혔다 하면 그 후에는 떡을 드셔도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좀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끝내고. 그래도 하루만 빨리 하고 싶거든. 재판상 해라. 그렇게 재판상 이혼.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네.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라. 재판상 이혼을 하고. 빨리 급해가지고. 가사조사 기일 갔다 와. 다음에도 쾌절을 불러. 야호. 그게 약간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래 저희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메일 주소로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조건 뭐 바람 피웠다고 해서 다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공감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솔루션은 또 제공을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든지 모두 보내주시면 또 같이 저희 방송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